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전면 복원됐습니다. 지난해 6월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잖아요. 그리고 413일 만에 다시 연결이 된 건데요. 자, 하나, 둘, 셋, 돌아가. 여보세요? 아, 이쪽 잘 들립니다.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여당 대권주자들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야권 후보들은 일회성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된 배경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예,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그 한미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북한도 본 거고요.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결정되고 우리하고 이제 뭔가 그 대화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을 봤다라는 측면에서.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이제는 북한도 알고 있어요.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하고만 얘기한다? 불가능합니다.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한 한국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되고 또 그게 미국하고 얘기할 그 대화할 때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간 내용이고 하여간 문재인 정부에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다음 정부가 이 내년 5월에 출범할 때 그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, 그 당국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만이라도 조성해 놓는다면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통신선이 복원된 원인이 가만히 곰곰이 저 따져봤어요. 아, 서로 약속을 지켜나가니까 되구나. 우리 정부가 초기에 남북 관계가 순풍이 좀 불었지 않습니까?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약속했던 것이 4월 판문점 선언인데 그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지만은 삐라 뿌리지 말아라 했던 거잖아요. 삐라 뿌리지 말아라 했는데 삐라가 막 넘어가요 북쪽으로. 그래 경고를 한번 했죠. 그러니까 경고가 안 통하니까 이제 연락사무소가 막 폭파되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다시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서 대북 삐라 살포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다시 남북 간의 정상화의 대화가 시작되고 기어이 그 이번에 통신선도 확보되고